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자 마리아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나주 성모님께서 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 사도 요한이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는 중학교 3학년 때 흉선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흉선은 폐하고 심장 사이에 목선을 타고 올라가는 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만 받았는데 발병 부위가 깨끗하다고 하여 3개월에 한 번씩 CT 촬영과 피검사만 받았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면서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 결과로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고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6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검사를 하였는데 청청병력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의 마음은 땅이 꺼지는 듯 하였고 그 좌절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만 받았지만 4개월 만에 세 번째 재발이 되었습니다. 재발이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폐하고 농막 쪽으로 전이가 되어 수술도 못하고 약물 치료, 항암 밖에 치료할 수가 없다며 특히 농막 쪽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6개월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건의하였고 6개월 치료를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쳤고 치료비는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비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저희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또 합병증으로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이 병은 온몸이 다 굳어지는 병으로서 신경계통 이상으로 근육을 본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걸음도 잘 못 걷고 죽도 잘 못 먹을 정도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들을 진찰하신 후에 아들에게는 먼저 나가 있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암으로 12년을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항암제도 한 약물을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치료를 하고 나면 내성이 생겨 듣지 않아 다른 약물로 교체해가며 그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도 쓸 수 있는 약물은 모두 사용해보았고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아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에 보내야지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머리도 모두 빠지고 본인의 추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성당에 안 나간 지가 4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이를 회개시켜 주님 성모님 앞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후 집에 돌아와 남편과 다른 자녀들 모두 있는 데서 요한이를 데리고 나주 성모님께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여 걸음도 잘 못 걷는 아들을 데리고 막내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2003년 10월 23일 아침 일찍 나주를 향하여 성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모님 동상에 와서 보니 목욕탕 옆 비닐 건물에서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순례 오신 오제리 신부님과 필리핀 신자 약 20년과 사복을 입고 오신 한국 수사 신부님과 수녀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여 미사를 참례하고 오제리 신부님께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율리아 자매님께서 강조교구 주교님께 순명하시기 위하여 모든 기도회 때 나오시지 않고 기도회가 끝나면 다락방 창문에서 손만 흔들어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율리아 자매님이 성모님 동산에 순례를 오신 것이었습니다. 율리아 자매님은 오시자마자 은총의 기적수로 가시더니 바가지에다 기적수를 떠가지고 성모님 상을 보며 들어올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혈로, 예수님의 성혈로 우리 모든 영혼 육신 치유하소서 성가를 부르시며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제리 신부님은 기적수 위에 축성을 하셨는데 바가지에 있는 기적수에 바로 향유가 떨어져 기름띠가 위에 퍼지면서 향기가 진동하였습니다. 그 기적수를 필리핀 순례자들과 저희 모두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3시경이 되었는데 하늘에서는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는 너무 가까이 성체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아름다운 오색 광채로 성체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율리아 자매님을 모시고 온 알비노 형제님이 즉석 카메라를 율리아 자매님께 들이자 해를 찍었는데 율리아 자매님이 찍은 해의 사진은 하늘에 천국의 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양쪽으로 갈라진 반달 성체 모양 속 큰 문 안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찍은 태양의 기적 사진은 순례 오신 두 신부님과 수녀님께 한 장씩 드렸는데 저도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율리아 자매님은 수녀님의 손을 잡고 태양의 기적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어요. 그런데 수녀님 손은 우리 살하고 똑같은데 율리아 자매님 손은 완전히 아주 노랑색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율리아 자매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교규에 순명하고 계실 때지만 저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율리아 자매님을 모시고 온 형제님께 아들의 병을 이야기하고 율리아 자매님께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율리아 자매님은 저희 아들 유한이를 잡고 많은 기도와 연가를 해주셨고 저와 막내 아들 안토니에게도 같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성모님 정구와 주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저희 가정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들 요한이와 막내 안토니오를 데리고 기적수에 목욕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며 올라갔는데 우리 요한이가 힘이 들어 걸음을 못 걸을 때 동생이 형을 업고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고 내려와 갈바리아 동산에 세 식구가 앉아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간절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님의 정우를 통하여 예수님께 통성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자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 없으신 주님, 요한이를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당신 뜻이라면 우리 요한이 회개하여 당신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죽어도 당신의 것, 살아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율리아 자매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성모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비만 있다면 우리 요한이 치유시켜 주시어 당신 영광 위하여 일하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네? 요한이는 너무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성당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를 회개시키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신다면 저도 당신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 성모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며 간절하게 갈바리아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성모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요한이는 나주에서 돌아와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 신경과를 찾아가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약물 테스트를 하는 의사 선생님은 사람에 따라서 이 약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험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요한이는 눈에 약물을 넣고 실험하니까 근무력 증세로 처져 있던 눈꺼풀이 번쩍 뜨이고 위로 올리지도 못하던 팔이 힘있게 위로 뻗으며 걷지도 못하던 다리는 힘이 생겨 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모든 약물이 잘 맞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들은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종양내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과 피검사를 하여 종양내과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와보세요. 한 달 후에 병을 다시 찾은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오실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면서 어머님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아픈 환자들과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말도 있고 해서 개면적은 웃음을 지으면서 희망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 암 부위는 깨끗하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유한이는 회개하고 치유되어 주님 영광 위하여 이르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는 재능이 많아서 치유시켜서 쓰시라고 제가 봉헌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봉헌한 것은 하나도 안 잊으시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주 성모님과 예수님께 참 영광 드립니다. 예. 저는 10년 동안 아들 입원시켜놓고도 나주의 첫 토요일이나 기념일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주님 성모님께서는 그 희생도 다 기억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성모님 끈을 잡고 성모님의 구원 방주까지 타고 끝까지 열심히 다니시면 그 희생도 주님 성모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